헬조 비싸죠. 한 주만 사도 몇십만 원 하는 거 이거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온 게 바로 미니 스탁. 미니 스탁? 화음 좀 넣을까요? 미니 스탁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야, 방송에서 이게 뭔지 그래? 뭔지 모르겠다. 본 영상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bama's response to winning the Nobel Peace Prize. 어우, 지선. 미안하네. 미국 뉴스를 좀 보면 말이지. 아, 정신이 없었네. 아, 반가워. 우리 제자인 지선 제자. 우리 저 이수연 제자라고 또 다른 제자 한 명 데려왔거든. 네네네네. 같이 인사 좀 나누고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이제 시즌 1을 쭉 하면서 보니까 우리 이지선 제자가 지나치게 고인물이 됐어요. 네. 벌써? 유명한 사람 몇 명 만났다고 해서 바로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갔단 말이야. 아, 별로 힘 안 줬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이 어항 속에 나는 미꾸라지를 넣어야 되겠다. 아, 미꾸라지가 아니고 뭐지? 미꾸라지요? 아니. 미꾸라지. 그래서 뭔가 이 분위기를 좀 우리 혁신을 시켜야 되네. 그리고 우리 저 이수연 제자도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야. 아, 그럼요. 주식시장이 매우 흔들리고 있네. 아, 요즘 잘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두 사람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좀 구해줄 비법을 내가 갖고 왔다는 얘기. 자네가 왜 실패했을까? 선생님을 믿고 따라서. 그렇지. 해외 주식 혹시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고? 네. 안 해봤습니다. 해외 주식 못 해봤죠. 해외로 이제 주식을 좀 돌리자는 그 얘기를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비싸요. 해외 주식 비싸죠. 왜? 이미 그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지난 맞아요.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한 주만 사도 몇십만 원 하는 거 이거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온 게 바로 미니 스탁. 미니 스탁? 화음 좀 넣을까요? 아, 그래. 네. 좋아요. 미니 스탁. 탁 오르는 주식. 바로 미니 스탁에 있다는 겁니다. 이름부터 미니 아닙니까? 작게 시작하잖아. 이걸 막 몇 억씩 할 생각 하지 마. 얘는 그냥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이요? 얼마 못 벌잖아요. 얘는 욕심이 많네. 우리 제자들의 특징은 아는 건 없으면서 희한하게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큰 돈은 못 벌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돈 버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롤러코스터의 노래에 듣습니다. 하루에 5만원, 3만원, 2만원씩이라도 버는 습관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네. 아, 오늘따라 전문가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 좋아. 이렇게 내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는 애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전문가를 데려다가 뭔 뜻인지 모르겠어. 핵심은 작게 시작해서 돈 버는 습관을 가지자. 그리고 해외에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에만 투자하는 거 이것도 몰빵입니다. 아, 정말요? 리스크는 분산을 해야 되지. 자, 그래서 해외 주식을 뭐랑 네. 간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앱을 다운받고 가입까지 네.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아, 물론 이제 처음 가입을 하면 2,000원이 아니고 8,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앱을 시작을 하면 2,000원을 더 주죠. 그러니까 총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지선 제자는 건방지게도 예전에 한번 한국투자증권 계좌가 있었다는 거죠? 네네, 네. 건방지게도. 그 주식도 맨날 못하면서 뭐 이렇게 계좌 많이 받아.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받은 게 알파벳 A주 2,000원 이렇게 받은 거죠? 네네. 그 밑에 숫자가 뭐 써있죠? 0.001026주 예상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2,000원으로는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00원을 내면 이 돈을 모아다가 이걸 대신 사주는 거예요. 여기서. 설마 그럼 한 주를 나눠 갖기 해야 하는 것처럼 나눠 갖는 거죠. 어머. 0.001026주라는 거는 대략 뭐 한 1,000명이 지금 2,000원씩 모아 갖고 이 주식 하나를 사서 나눠 준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 올라도 그거 1,000명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이상한 욕심 진짜 많네. 아니 뭔 욕심. 네. 그 대신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초반에 투자해보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주식을 하기도 좋고 늘 말하지만 경험, 습관. 경험이 쌓이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런 앱을 만드는 사람들 두뇌가 진짜 궁금해요. 맞아요. 아, 돈을 벌라고 작정을 했구만. 우리처럼 해외 주식에 경험이 좀 없는 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나는 이제 좋다는 겁니다. 네. 와, 해외 주식 좋다는 그냥. 얘기는 사실 우리 올해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상 하려면 또 해외 뭐 주식 계좌 만드는 것도 조금 어렵고 또 종목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주라고 있어요. 줌. 올해 대박 났습니다. 네, 대박 맞아요. 났죠. 네, 언택트 시대. 네. 근데 주이 ZOOM도 줄 수 있고 ZUM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주 비디오란 말이 정확하게 여기는데 그거를 찾는데 그걸 잘 못 찾아 엉뚱한 걸 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엉뚱하게 찾지 말고 여기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유 찾아요. 한글로 쳐도 된다 이거다. 한글을 치라는 거예요. 영어로 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내가 영어 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 유 분은 안 나오고 R-A주, R-C주가 나오죠. 네. 왜? 아... 유 구울 거니까. 이때까지 그걸 몰랐어! 선생님 그러면 A주는 뭐고 C주는 뭐예요? A주는 빨리 옆에서 저 확인해 주셔야죠. 아, 그 설명이 미니스타가 안에 있네요. 어 진짜 있어요? 네,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오? 아 A와 야, 다시 자, 다시 됐어 조용히 하세요. R-A주랑 A주랑 R-C주가 나오죠? 네네. 둘 다 이제 구글입니다. 네. 구글 C주에서 R-C입니다. 그거 읽으세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네. R-C주랑 A주는 뭐냐? 네. R 정확하게는 R 클래스 A, R 클래스 C 이렇게 있는데 의결권이 다른 두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의결권이 다른. 그렇죠. 그래서 A 클래스는 의결권이 있고 의결권이 없는 게 바로 IC. 이런 상세한 설명까지도 초심자들 위해서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런 걸 알려면은 영어 막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이럴까 봐 걱정돼서 진짜 무서워서 못했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다 있네. 자 그러면 아마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을 미국 주식 하나를 내가 얘기해 보죠. 네. 테슬라는 심지어 검색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여기. 근데 지금 2,003명이 보고 있대요. 우리 3명 포함된 건가? 우리는 한 명으로 되겠지. 기계가 한 개니까. 자본이? 방송을 위해서 제가 이 주식을 한 줄 살려면은 40만 원 넘는 돈이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이 앱을 사용하면 얼마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천 원어치도 살 수 있고 3천 원어치도 살 수 있고 5만 원어치도 살 수 있고 10만 원어치도 살 수 있죠.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 개장 안 했는데 지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핵심 오늘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미국 시장 몇 시 개장해? 11시 반. 11:30에 개장을 합니다. 밤에 낮에 일 막 하고 힘든데 또 밤에 잠 못 자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해야 돼. 11시 반에. 맞아요. 진짜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서 밤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밤새 또 그 움직이는 걸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인생이 아주 끔찍한. 아니 그냥 우리 선생님처럼 눈을 못 떠요. 우리 선생님 밤에 주식하느라. 그래서 네. 그러신 거예요? 올빼미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사는 주식의 액수 자체가 뭐 20만 원, 30만 원 살 건데 밤새 그 노동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넣어놓으면 미니스탁이 밤 11시 반쯤 이제 슬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격을 쭉 봐요. 지금 사도 괜찮은 가격이다. 대신 사줍니다. AI였어, 이 녀석? 물론 시초가로 바로 사진 않아요. 왜냐? 미니스탁이 생각할 때도 이건 너무 비싼 가격이야. 그렇게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도 자동으로 걸어놓을 수가 있나요? 매도도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아마존 오! 347만 원인데 아마존 사! 사! 이제 아마존 주주가 되는 거예요. 내 주주 된다 이제 2,000원. 잔액이 부족합니다. 아까 A주를 2,000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주식 받았잖아. 주식으로 받은 거예요. 이미 투자했잖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 해외 주식 관련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문을 좀 열어줬다. 이렇게 난 지금 나름대로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 수많은 주식들 집에서 2만 원만 넣어도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나도 한번 결정해서 사볼 테니까 다음 녹화 때 우리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를 사요? 뭐 어차피 우리 수익률이니까 수익, 네. 5천 원 사도 되고 만 원 사도 되고 10만 원 사도 돼. 금액을 정해봐요. 금액 정해? 네. 난 10만 원 살 거예요. 혹시 있는 사람은 다르구만. 그러니까요. 저희는 1, 2만 원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선생님 응? 5만 원만 주세요. 어? 그래서 10만 원, 5만 원 투자하고 5만 원 투자하고 네. 10, 10, 10 이렇게 합시다. 저희한테 투자를 해주세요. 자, 제가 좀 부르겠습니다. 자, 5만 원씩 하면 10만 원 투자하겠다 이거죠? 네네. 네. 오! 진짜 주시는 겁니까?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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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그러면 공부에서 우리가 사갖고 다음 만남 때 수익률을 서로 공개하기로 합시다. 아, 몰아주기예요, 수익률? 수익률 몰아주기? 아, 왜 사람들이 다 도박꾼들이 됐어? 아니, 그냥 이미 성공한 경험을 쌓으면 되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수익률만 공개하고 네. 그 몇 주 사는지 이런 건 상관없고. 대신
1,000원당 딱밤 한 대씩 맞게 합시다. 아, 1,000원당은 너무 크죠. 5,000원당. 5,000원당 한 대씩? 자, 우리가 10만원씩 투자했죠? 그리고 다음에 만났어. 나는 12만원이 되고 네. 10만원이 그대로고 네. 8만원이 됐어. 네. 그럼 1등이 꼴등한테? 아니지. 나는 이지선 제자 4대 때리고 네. 이수선 제자 8대 때리고 이지선은 4대 때리면 되지. 5,000원당. 그럼 합이 12대를 맞는 건가요? 선생님 맞을 준비하세요. 오늘 설치한 게 뭐라고요? 미니스탑. 네, 다음 시간에 우리 글로벌 투자자로 만납시다. 네, 제가 글로벌 큰손이 돼서 나타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오늘 글로벌 마인드가 좀 세팅이 됐습니까? 이 프로그램 한 달만 하면은 미니 워렌 버핏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지선 제자가 처음 올 때 저랬지. 네, 저를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아, 정말요? 네. 자, 우리 성공합시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선생님. 안녕! 네. 안녕.